우리 김영희 교수님 저렇게 마음이 이렇게 일어날 수 있을까를 고민하시는 것 자체가 나는 너무 놀라움. 나 신입 때 한 달 동안 하루도 못 쉬고 나온 적이 있었거든. 저분이 팀장님이시고 내가 신입일 때. 저분과 나의 관계를 아나 다들? 그치. 내가 얘기한 적 있었지? 내가 지금 모 회사에 쇼호스트로 있잖아. 그치? 근데 그 모 회사에 한 17, 8년 전쯤에 신입으로 들어갔을 때 우리 팀의 팀장님이셨던 분. 그래서 거의 그 당시는 뭐 거의 아버지와 딸 같은 그런 관계였는데 한번 시계 고장 나가지고 아침에 방송 못 들어가고 중간에 투입된 적이 있었는데 그리고서 한 달 동안 하루도 쉬지 못하고 회사를 나온 엄청나게 어마무시하게 저분이 무시무시한 분이신데 지금 일어날 수 있을까? 뭐 이렇게 나이가 들다 보니까 김영기 교수님은 PD 출신이시고 방송 전체를 만드셨던 분이시기 때문에 전반적인 거에 대해서 이제 보시는 거고 말하는 입장이잖아요. 여러분 똑같이 저와 같은 입장에서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필요한 게 기본적으로 방송에 대한 요령만 알아가지고는 안 돼요. 나는 가르칠 때 철칙이 일단은 많이 공부하는 쇼호스트가 되지 않으면 그래서 부끄러운 거예요. 정말 부끄러운 거예요. 공부하지 않은 채로 아는 척하는 거 그거는 저는 그거는 정말 쇼호스트로서는 해서는 안 될 짓이에요. 빨리 보다 빠르게 보다 좋은 쇼호스트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나는 그 길을 걸어왔기 때문에 내가 18년 동안 이 짓을 하면서 얻었던 노하우를 주는 것 뿐이에요. 그럴 때 어떻게 하면 빨리 적응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빨리 얘가 시행착오 격제하고 될 수 있을까? 실제로 내가 담고 있는 홈쇼핑에서도 메인 쇼호스트가 되기 위해서 대부분 7, 8년이 지난 후에 보통 메인 쇼호스트가 돼요. 요즘 추세가. 2, 3년 가지고도 메인을 못해요. 그런 상태에서 언제까지 서비스 쇼호스트를 있어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하는 친구들 참 많단 말이에요. 근데 나는 여러분 도와주는 거고 하지만 여러분은 여러분이 앞으로 공담을 매체가 나와 같이 대기업에서 만든 홈쇼핑이 있을지 아니면 보다 세상이 좀 바뀌고 있잖아요. 그럼 다른 매체상에서 보다 자유롭게 바로바로 처음부터 내가 그냥 잘하진 못해도 메인 쇼스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됐다니 노하우만 줄 뿐이지 그거에 대해서 얻어먹는 건 여러분 몫이에요. 내가 쇼스 처음 됐을 때 제일 고민했던 그거예요. 내가 볼 때 이상한 건 혼자 후졌어. 근데 내가 어떻게 살아? 나 거짓말 못하겠어. 이러면서 그랬다가 대박 혼났죠. 우리가 백화점에서 신발 하나 사도 한 2, 30만 원 정도는 돼야지 신발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쵸? 근데 내가 한 나는 10몇만 원 정도면 괜찮다고 생각해. 다 본인의 마지노선 있죠? 어떤 사람 재래시장에서 3만 몇천 원 정도 내외 아니고서는 비싸 비싸 이런 사람도 있어요. 나 신발 별로 중요하지 않아. 요 정도면 내가 만족해. 이런 사람도 있고. 그래서 그런 사람이 5만원대 신발을 살 때는 되게 고민하다가 나 3만원대 정도 되는데 5만원대 살까나 고민하다가 산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7, 8만원 미만은 상품도 아니야. 이런 사람도 있어요. 사람은 정말 달라요. 우리나라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가치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만족하는 제품만 좋은 제품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 봤을 때는 내가 만족하는 그 백을 보면서 굳이 저 돈 주고 저걸 왜 사? 라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명품만 된 사람은 아, 저 백은 이런 사람도 있어요. 아까 전 홈쇼핑에서 백 명품이라고 파는데 아 너무 촌스럽고 아 이랬잖아요. 그쵸? 그거는 내 취향이에요. 거기서 왜 그걸 왜 팔까요? 그 중에서 제일 대중적으로 많이 팔린 제품 명품 중에 그래도 싫어. 너무 많이 되니까. 그러니까 그게 본인이, 그래서 본인 취향이라는 거죠.
본인 취향이라는 거. 나도 그 내 취향을 버려 쉽지 않았는데 여기서 내가 이 일을 하면서 가장 많이 배웠다고 생각한 건 뭐냐면 타인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거. 나는 내가 보는 세상만을 옳은 줄 알았어. 난 그리고 내가 보는 안목이 정말 난 안목이 있어. 이런 생각을 20대 때 가졌어요. 착각이죠, 착각. 그거를 몇 년 지난 다음에 깨우쳤어요. 내가 정말 착각했구나. 내가 내가 좋아하는 상품이 저 사람 봤을 때는 이럴 수 있고 내 취향, 내 가치관이 그렇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아까 김원기 교수님 내내 말씀은 나를 비유하는데 내가 쇼호스가 된 다음에 내내 들어왔던 너를 버려! 너를 버려! 버리라고 뭘 버리라는 건가? 나를 내가 날 자꾸 버리래. 뭘 버려? 그래서 방송의 ABC는 이래야 되는 거야. 그래서 발음 하나하나 너무 신경 쓰고 방송할 때는 표정 하나하나 경직된 미소 있잖아 경직된 미소 편하지 막 이러고 있다가 방송에 들어가면은 그거 그래서 나더러 너를 버려 라고 했던 게 지나면서 알게 돼요. 지금도 그러면 이런 걸 많이 버려야 돼요. 특히 아나운서 일을 많이 한 사람들이 버릴 게 제일 많아요. 네. 우리 언더하나 초반이잖아요. 공부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인터넷에서 쫙 해가지고 내가 서치해가지고 저는 자료 취득했고 훈련할 때 미팅했어요. 그리고 아 여기에 이 상품이 이렇게 이렇게 알았어요. 상품 집에서 내가 설치하고선 써보기도 하면서 이걸 불편한 점이 좋은 점 어떻게 해야 되겠네 이게 지금 막 머릿속에서 복잡한 상황이죠. 이 상황에서 오늘 우리가 만났잖아. 그러면 이 상황에서 계속 나는 이 상품을 만지작거리면서 계속 하고 있는 와중에 시장조사를 나가. 나간 다음에 가격도 조사를 하면서 그래 내가 들었는데 이런 기능이 있으면 최소 얼마 이상 얼마 이하 뭐 이런 거 있었는데 진짜 맞나 아닌가 실물 보고서는 내가 이렇게 인터넷을 볼 때 좋았던 게 진짜 좋은가 와서 보니까 마음이 달라지네 이것도 있을 수가 있고 그거에서 또 가격대를 또 다시 따지게 되는 공부할 때 기본적인 것 똑같아 서치하고 미팅하고 사용해보고 시장을 쭉 하고 그 다음에 내가 할 일은 정리하는 거야. 우리가 그때 기본적으로 잘 보는 소구 포인트라는 게 있죠. 어필 포인트. 그 포인트 내에서 아까 얘기한 오프닝, 상품 구성, 그 다음에 내가 상품 설명, 그리고 그걸 보여주기 위한 시험, 그 다음에 나중에는 전체적으로 이 상품에 대해서 소구 포인트 전달하면서 구매 유도하고 그 다음에 정리가 되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머릿속에 딱 틀이 잡혀 있어야 돼요. 쇼호스트는 당장 왠지 이렇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미지도 중요한 거지. 내 이미지 어떻게 하자랄까? 센언니 이미지로 가져갈까? 스모키 이미지로 할까? 센화장 할까? 궁금한 질문이 있어요. 쇼핑호스트라는 말은 어쨌든 사람한테 신뢰를 줘야지 물건을 구매는 신뢰로 구매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자칫 이미지를 너무 웃기거나 가볍게 하면 사람들이 나를 보러 들어오거나 나한테 흥미를 느낄 수는 있지만 물건 자체에는 신뢰를 못 가질 것 같은 기분이어서 이런 방향을 어떻게 잡아야 될지가 지금 안옴인 거예요. 그게 굉장히 맞아요. 너무 웃기기만 해서도 안 돼요. 그래서 고가 상품분 할 때 쇼호스트의 톤과 정말 가볍게 팔아야 되는 예를 들어 고등어는 3만 몇천 원, 5만 몇천 원이야. 근데 신나 활기차게 고등어 팔아요. 콜을 많이 진짜 막 수백 번, 막 천 콜 이상까지 막 받으면서 가야 되는 상품이 있는가 하면 고가 상품군도 있죠. 옛날에 우리 초창기에 막 보석 팔 때는 천만 원 넘어가는 보석도 팔고 그랬어요. 그런 상품 팔 때는 다르죠. 가볍게 돈을 내는 경우와 정말 고가를 집에서 신중하게 하고 해야 될 거. 요새 무슨 콘도 분양권도 있고 호텔 뭐 이런 것도 있고 분양상품도 많이 있잖아요. 그때랑은 우리가 사실 톤하고 어제도 달라져요. 사실 그래서 어떤 상품권에 어울리는 쇼호스트에서 분류되는 것도 또 따로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더 고민인 거는 이게 그냥 홈쇼핑 TV 채널에서 하는 거면
어쨌든 신뢰 위주로 많이 가잖아요. 신뢰를 가고 내가 그 홈쇼핑 중에서도 내가 더 믿음이 가고 더 많이 막 그런 분량이 없을 것 같고 막 이런. 근데 이건 개인 방송이고 인터넷 방송이니까 내가 너무 신뢰적으로 하면 사람들이 굳이 내 거에 와서 왜 봐요? 그냥 그 방송을 보지. 그렇다고 또 사람들이 보게 해야 되니까 내가 조금 좀 뭔가는 사람들이 찾아서 들어오게 호기심을 유발하고 뭔가를 해야 되는데 또 그렇게 하면 또 이 물건의 신뢰도가 떨어져. 막 그게 너무 이렇게 지금 계속 싸우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포기 딱 봤을 때 저는 이게 아령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되게 예쁜 여자들 아령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나는 방송 때 이렇게 막 아령처럼 막 운동하면서 막 시작도 해보고 싶고 막 생각이 되게 많은데 그게 자칫 뭐 신뢰도를 떨어뜨리지는 않을까 뭐 이런. 그래서 지금 막 뭔가 잡지를 못하겠어요. 사실 좋은 생각이에요. 여기서 사실 우리가 썸 탄다 그러잖아요. 그 썸을 잘 타야 돼요. 신뢰랑 재무 중에서 썸을 잘 타야 되는데 솔직히 요번에 방송하는 상품에 대해서는 그닥 고민을 많이 안 해도 되지 않을까? 가격이 가볍죠? 가격 허들이 자기가 고민한 부분이 틀린 거예요. 가격이 일단은 가볍죠. 가볍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 상품은 신뢰가 없어도 된다는 뜻이 절대로 아니에요. 각 상품마다 신뢰는 줘야죠. 감성 소고할 때랑 이성 소고할 때랑 어조를 조금 선수가 되면 좀 달리해요. 그러니까 이성 소고할 때는 정확한 팩트 전달을 하죠. 그렇죠? 이 상품의 공신력 있는 예를 들어서 기관에서 뭘 받았어 이런 거 얘기할 때는 정확하고 분명한 어조로 해요. 근데 보통 하수? 신입들? 이성 소고할 때나 이렇게 사용하면 좋겠어요. 이런 걸 할 때나 어투가 똑같아요. 사실 처음부터 구분하기 너무 어렵지만 대부분 잘하는 쇼호스를 보면 이성 소고할 때는 조금 진중하게 해요. 그리고 감성 소고할 때는 좀 편하게 해요. 왜냐면 이거 이게 공감하는 것 같아요. 쇼호스의 역할이 상품에 대해서 소개하는 것 그리고 상품에 대해서 설득하는 것 그리고 공감하는 것. 이 상품을 쓰게 되면 당신이 어떠한 편리성을 가져가. 당신 썼던 것보다 훨씬 더 어떠한 점이 좋아. 훨씬 더 빨라져. 훨씬 더 쉬워져. 훨씬 더 뭐 디테일해져. 이런 얘기들을 하는 부분에서 설득 구조로 가요. 거기서 이제 깊이가 있는 거죠. 근데 그렇게 예를 쓰면 이러이러하게 이익을 가져가. 나는 사이사이에 우리는 시청자하고 공감대형성이 돼요. 이럴 때 뭔가 부족하다 느끼지 않으셨어요? 이럴 때 짜증났죠. 이럴 때 불편하셨죠. 이런 불편함을 이 정도의 금액을 지불해서 얘를 가져가면 이게 해소가 됩니다. 이게 이런 점이 해소가 돼요. 이랬던 부분이 훨씬 시간 더 빨라졌네요. 더 깨끗해졌네요. 더 좋아진 점. 얻어갈 베네핏에 대해서 상상할 수 있게끔 전달하는 거. 내가 18년차 됐거든요, 지금. 쇼호스트 경력으로만 지금 현재. 그제도 물론 다른 방송 일들을 쭉 했죠. 근데 오히려 이 회사 와서 내가 3년차 때 가졌던 생각보다 지금 든 생각은 아, 정말 많이 모르는구나. 내가 모르는 게 정말 많구나. 이게 지금 내가 18년 동안 요 짓을 하면서 지금에 와서 더 느끼는 건 내가 3년차 때 가졌던 생각은 아! 이쯤 다 알았어. 이 생각 보통 3년차쯤 되면 찾아와요. 그럼 자신감 완전 충만해가지고 저는 막 뭐든지 잘할 수 있을 것 같고 막 이래요. 그러다가 한 5년차쯤 되면 아! 아니네. 그게 맞는 줄 알았더니 또 아니네. 이 생각이 찾아왔다가 7년 때쯤 되면 또 다시 허탈감. 일을 그만할까? 이런 것도 들었다가 그리고 10년이 넘고 나면 이제 권태기도 지나가는 것 같아요. 나서는 드는 거는 아, 더 많이 배워야겠다 생각이 들면서 그 전까지는 오히려 막 시청률 막 가지고 이건 이거예요 막 이렇게 가르치고 지금 제일 반성한 점이 일단 그거예요. 절대로 고객은 나보다 모르지 않아. 내가 단지 이 상품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소개를 하기 위해서 조금 더 지금 짧은 시간에 집중적으로 공부를 해서
사람들한테 알기 편하게 상품을 소개하는 역할을 내가 하지만 실제로 몇 년 차가 되든 가져야 될 생각은 고객은 나보다 똑똑하답니다. 나보다 똑똑해요. 내가 옳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지금 이제 막 시작인데 이제 하면서 이제 좀 하고 몇 개 하면 아 지난번보다 내가 좀 더 안 것 같네라는 생각이 들겠지만 언제라도 내가 아직 모르는 게 많다는 걸 느꼈으면 해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께 공부하면서 아까 처음에 얘기했죠? 상품에 대해서 넓게 보면서 다 관찰을 좀 많이 하시고 그리고 내가 맡은 상품에 대해서는 깊게 파고들어서 공부를 하시고 그리고 항상 내가 더 많이 알게 되더라도 항상 겸손하시고 고객이 나보다 모르지 않는다는 걸 항상 염두에 두시고 그러기 때문에 내가 더 깊게 많이 공부해야 돼. 많이 아시는 분들이 왜 저에게 안 해주지? 그리고 질문했는데 답이 빨리빨리 안 나와? 그럼 저 주소에 실패 갈까요? 알지도 못하는데 아는 척이야. 이게 되면 정말 비극이에요. 비극을 겪지 마시길.